아니, 섹시하다 안 했는데. 해명할게요. 이게 내가 섹시하다고 한 게 아니야. 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. 이렇게 누워있던데 사장님이 가운을 입으신 거야. 눈 떴어. 사장님이 보였어.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야. 사장님 되게 잘 어울리신다. 되게 예뻐요. 모델 같아요. 이랬거든요? 그랬더니 막 뭐라고? 희나야. 이러면서 막 단톡방에 날조하고. 심지어 리제는 그때 식구 있었나? 나와서 사장님이 리제한테도 그러니까 어? 아 희나야 이러면서. 아니 진짜 나 그때 너무 억울했는데. 아니 그리고 초코에몽도 초코에몽 안 받아주셔서 리제랑 편의점을 갔는데 사장님이 그때 좀 많이 드셔갖고 비틀비틀 막 하시고 올 때는 막 머리를 유리창에 막 통하고 박으시고 많이 취하셨으니까 초코에몽 드리면 숙취 없겠지? 하고 초코에몽을 샀어. 그래서 그걸 들었어. 처음에 그냥 말없이 받으셨던 것 같아. 근데 내가 내심 언제 드시나 계속 봤단 말이지? 근데 안 드시다가 이동할 때 나 초코에몽 안 좋아하는데? 이러면서 갑자기 리제한테 주는 거야. 그래갖고 나 진짜 너무 슬퍼. 근데 심지어 리제도 받는 척 하더니 리제도 안 먹었어. 그래서 그냥 내가 먹었어. 아 근데 그것도 있다.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사실 옆에서 자면서 잠꼬대 하던 사람? 사실 저였거든요. 아니 내가 사장님 옆에서 잤어요. 잤는데 아니 코꾼가 아님! 코꾼가 아님! 내가 먼저 잠들었어. 이렇게 막 자고 있었어. 꿀꿀 하면서 자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막 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왜? 하면서 막 질문을 했어 나한테. 그런 거 있잖아요. 살짝 옅게 잠들면 내가 잠들었나? 막 약간 이러잖아요. 그때 내가 딱 그랬어 갖고 내가 잔지 몰랐어. 그래서 막 대답을 했어. 잠결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뭐 했어요? 이러면서 막 이랬대 내가. 그래서 막 사장님이 내가 잠꼬대해서 그냥 이제 방에 나가신 거예요. 초콜릿 커서 아니에요. 초코 안 골았음. 그래서 사장님이 작업실 가셔서 통화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잠을 깨버린 거예요. 딱 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을 한번 봤어. 탑이 들렁 콜콜 뭐 아무튼 그러고 있었고 다른 애들 자고 있었는데 사장님 어디 갔지? 하고 작업실 문을 이렇게 살짝 탁 해서 열었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졸리긴 졸린데 사장님이랑은 떨어지기 싫어갖고 그냥 바닥에서 쪼그려서 잤거든요. 쪼그려서 눈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려. 리제가 어? 여기서 뭐해? 리제야 일로와. 그래서 리제도 하고 와서 나랑 같이 바닥에 누웠어. 그래 잤어요. 사장님 너네 왜 바닥에서 자냐? 그 심지어 바닥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려서 웅크려서 잤거든요. 그 다음날에 아침에 제가 너무 졸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. 그래서 너무 졸려갖고 사장님 방에 가서 사장님 의자가 두 개 있어요. 하나는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고 이제 하나는 되게 소파 같은 의자거든요. 너무 졸리는데 바닥에서 자기 좀 싫어갖고 의자에 가로로 누웠다 해야 되나? 뭔지 알죠? 사장님 소포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된 거 뭔지 알죠? 헤드셋 뭐야? 헤드셋 아니에요. 누가 봐도 의자잖아. 소파 의자. 아무튼 여기 원래 이렇게 앉는 용인데 이렇게 자기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잤어. 근데 웃긴 거 내가 여기서 자기 전에 시로가 뭐해? 하면서 들어왔어. 야 시로야 이거 완전 편하다? 이러면서 사장님이 이제 방송용 의자 이렇게 있거든요. 잠깐만 너무 사람 같은데? 이 무슨 혼쭐이야? 자 아무튼 이거 진짜 비싸고 편한 의자 같았어. 그래서 내가 야 시로야 이거 진짜 편해. 그래? 하고 여기 딱 이렇게 앉았어. 그리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둘 다 자고 있었어. 그냥 정신 차리니까 야 너도 잠들었어? 진짜 웃겼어요. 자 일단 거북이 게임을 해볼게요. 근데 이거 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? 가고 있는 거라고요? 아니잖아 디놀로야 가는 거잖아. 아니 누가 봐도 안 가고 있는데 간다고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디딜게까? 이거 설마 완주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하면 돼요? 아니 왜? 나 열심히 갔는데 왜 때려? 아니 나 원래 펭귄 좋아하는데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손목이 아픈데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건 억까지 않나? 아니 무슨 펭귄이
배기를 타. 도와줘요. 도와주세요, 사장님. 언제 끝나요, 사장님? 사장님, 왜 이거 시켰어요? 아니야, 거의 다 왔어. 끝내! 진짜 다 왔어. 근데 쉬지 말라는데요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,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사장님이 시켜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. 사장님 가셔서 하는 말인데 이거 시킨 건 조금 아깝다. 이거 진짜 사장님이 이거 솔직히 조금 아깝긴 것 같지 않나요? 이거는 진짜 이거 살짝 뭐? 네, 사장님이 뭐 사장님 지금 쉬러 가셨을 거예요. 사장님도 지금 알토 포포 같은 게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심신이 지치셨을 거예요. 이곳은 자유롭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. 분위기 파악을 즐겨주래. 빨간 물체를 조작하여 분위기 파악을 하래. 치과에 왔다. 두근두근. 아프면 손을 들어주세요. 아파요. 아파요! 손 들었잖아요! 손 들었잖아요! PTSD 와, 잠깐만. 남자친구가 귀신의 집. 그런데 굳이 왜. 뭐야 이거. 빡빡빡빡빡. 내가 지켜줄게. 아, 나도 놀란 척 해야 되는 거야? 뭔데? 야, 나도 놀란 척. 초보자 환영. 아, 이쪽으로? 맞죠? 이거 맞죠? 아닌가? 이쪽인가?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싶어.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겠어.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안 들린 척하는 건가? 또 아니야? 나 또 틀렸어? 아, 없는 척 했어야 돼. 눈치래. 저 아니에요. 봐봐, 얘도 그럭저럭이라잖아요. 두뇌를 단련하세요. 이거 딱 나한테 맞는 거네. 세 명이 들어갔어, 지금. 지금 세 명 들어갔어? 세 명 나왔어. 세 명 다시 들어왔어? 불 나서 두 명 나왔어. 한 명이 죽었어. 근데 죽었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빵. 아, 이거 누르는 거. 아, 잠깐.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냐고. 키나야 사랑해 물결표 우드글등. 좀 있겠는 거예요. 나왔다. 이거 똥겜이네.